아버님께서 나홍주의 과거를 청산하는 일부터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정말 나홍주를 후계자로 미시겠다는 거야? 자네 마트에 사람 보낸 거 실수한 거 아니야? 나홍주가 그 일을 알아내서 회장님께 불기를 하다면 어쩔 거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했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일은 벌이면 안 되겠어요, 뭐. 네 아버지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홍주를 후계자로 세상에 발표해버리면 어쩌니? 그러니까 선우 씨, 그 전에 당신이 먼저 후계자가 돼야 돼. 그 주식 아버지가 빨리 나한테 주셔야 내가 당신한테 줄 텐데.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주식을 누구한테 준다고? 누구긴 누구야. 선우 씨가 받아야지. 선우 씨가 나홍주보다 빨리 후계자가 돼야 하잖아.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버지 딸은 너야. 후계자는 당연히 네가 돼야지. 그래. 그건 장모님 말씀이 맞아. 당신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너 이제 아예 대놓고 재경이한테 후계자가 되게 밀어달라고 한 거야? 그럴 리가요. 재경이가 절 너무 믿고 사랑해서 저러는 거라 어쩌겠습니까? 어디서 가식을 떨어? 네 속을 내가 다 아는데. 너 행여 우리 재경이 주식에 욕심내지 마. 그럼 나홍주한테 해사면 모든 재산 다 털어주고 마실 겁니까? 우리 재경이가 후계자가 되면 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럼 그러시든가요. 넌 네가 저지른 일 수습이나 해. 너 때문에 우리 재경이한테까지 불똥 튀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전 저지른 일 수습이 가능하지만 장모님은 더 걱정이죠. 수습이 안 되는 죄를 저지르셨으니. 뭐야? 그 어떤 죄가 30년 넘게 철륜을 끊어놓은 죄보다 더 무거울까요?